공주시는 경주, 구역, 익산시와 함께 구두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성동, 교동, 단축동, 중동 등 일부 지역을 구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구도임시찾기 한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구도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해당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옥 지원 사업은 크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가로변관 개선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증축 등으로 진행시 공사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공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건의 한옥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총 공사비 190억 원 중 9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4건 22억 보조금 지급 시 현장 공사는 행정직 1명, 2017년 31건 진행 12억을 집행하며 현장 공사 인력은 또 행정직 단 1명입니다. 한옥 건축은 구도보전 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행여가를 위해 건축 양식과 형태, 배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후 건축허가, 공사를 거쳐 준공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은 설계조사와 비교, 공사비 집행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행정직 한 명이 해당 사안을 점검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옥 건축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옥은 주요 부재와 건축 양식이 독특하여 전문가가 자재와 건축법을 세밀히 살펴봐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허가 시 제출된 자료와의 차이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점검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급 사례 중 17%가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진행되고 있어 품질 검증 및 비용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한 필지를 5개로 분할하여 보조금을 5명에 4억여 원을 지급받은 뒤 명의를 변경하여 현재는 한 명이 숙박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한 명이 5개 필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이 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이 문제를 인지하고 지침과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같은 날짜, 같은 일시에 준공 검사가 진행된 점을 비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인력으로 그런 문제제기까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 전문관 도입을 제안합니다. 한옥 전문 경력관의 고용으로 상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한옥 건축물이 사전 심사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명의 이전과 외형 변경 불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지역 건축은 미래의 건축 자산이고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대표하는 공주시가 한옥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이미지 보존에 다소 소극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며 도시를 보다 깊고 풍부하게 디자인하여 건축 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